그냥 초계탕 다 먹고 난 거기다 이렇게 메밀국수 말아주시는 거거든요. 따로 추가 없이. 무더위 한방에 제대로 날린 사람들. 초계탕 제대로 맛보셨나요? 맛있어요. 네, 맛있게 먹었어요. 감기가 다 나은 것 같아요. 되게 맛있게 먹었고 아주 굉장히 피로가 회복되는 것 같아요. 한여름 건강과 입맛을 동시에 사로잡은 귀한 맛의 세계. 이색별미 초계탕을 탐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찾은 하나뿐인 나의 집에는 또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 오늘은 물 맑고 공기 좋은 지리산 아랫동네 경남 산청으로 갔는데요. 내가 그 집이 너무나도 잘 지어놔가지고 뺏고 싶은 말할 게 있습니까? 시골에서 그런 집이 들어설기라고 생각도 못했지. 뒷모습은 볼 것 같으면 일반 시골집이지만은 앞들로 지나가 보면은 그 하나의 한 포기의 그림같이 그런 반전 있는 집입니다. 저질인 것 같은데요? 주민들의 감탄이 자자한지 바로 이 집이라는데요. 그냥 이렇게 보기에는 정말 평범한 집 같죠? 하지만 자! 지금부터 대반전이 시작됩니다. 야, 이게 정원이에요? 지푸른 잔디를 깔고 앉은 지 관리가 잘 돼 있네요. 이 초록 동산을 따라가면 드넓은 잔디가 펼쳐지고요. 와, 꼭 인조 잔디 끝으로 울긋불긋 만개한 꽃이 참 예쁘죠? 돌탑도 있고. 나의 살던 고향은 꽃 피는 산골. 아무튼 꽃에 홀려 들어선 길 오늘 꽃 구경은 실컷 했네요. 그런데 여기 혹시 공원 아니에요? 잘 가꿔져 있어요. 대체 이 비밀의 하원에는 누가 살고 있을까요? 어? 혹시 여기 사세요? 네, 저희들이 여기 삽니다. 자, 방송 최초 공개 주남원 주기숙 부부의 시크릿 가든을 소개합니다. 어? 그런데 이 집 가만히 보니 대문이 없어요. 그러네요. 대문도 없고 울타리 담당도 없습니다. 산과 집과 내가 어우러져가지고 자연 속에 동화되어 있는 그런 집이에요. 네. 그나저나 잔디 색감이 예뻐도 너무 예뻐. 대체 비결이 뭐예요? 하늘 쳐다보질 않고 뭐 땅만 쳐다보고 다니듯이 늘 그 관심을 갖고 눈에 보이는 족족 뽑아야죠. 별다른 방법 없습니다. 관리군요, 관리 결국에. 그래도 이렇게 비가 오는데 설마. 어머, 정말이네. 우리 아버님 어머니 못 말리셔. 이렇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정성껏 가꾸셨으니 잔디 때깔이 곱지 고함. 보통 관리한 잔디가 아니에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이 집에서 빠질 수 없는 뷰 포인트가 있다는데요. 바로 연못. 수량이 수수하게 핀 이 연못은 부부에게 조경 이상으로 특별한 의미라고 하네요. 제 집 연못은 제 집과 한 몸입니다. 원래 이 제 집이 한 떼기의 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논에서 판 흙을 도두고 도둔 위에다 집을 앉히고 파낸 그 부분이 연못이 된 거죠. 논을 그래갖고 집을 지금 그렇게나 잘 지은 집은 음식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불모지 땅에 참 저렇게 좋은 집을 지을 줄은 몰랐어요. 허허벌판에 집을 세우고 연못을 파고 또 정원을 가꾼 지 8년째. 첫 시작은 바로 이런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오로지 부부의 손길에서 은밀하게 위대하게 탄생한 집. 때문에 오늘도 손에서 일을 떼지 못하십니다. 그 많은 잡초를 다 뽑고서야 겨우 집으로 향하시는데요. 아버님, 이제 그럼 본격적으로 집안 구경 시켜주시는 건가요? 아니, 근데 현관 입구에 웬 세면대래요? 지금 손 씻으시는 이곳이 정녕 현관 입구 맞죠? 바로 들어와서. 현관 입구에 왜? 세면대. 이 빵당한 시츄에이션 뭐죠? 흙을 물 마시는 저희들에게는 손을 깨끗이 씻는 게 참 중요합니다. 뭐 화장실 같은 경우는 뭐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하니까 우선 제일 가까운 손 씻게 씻을 수 있는 세면대가 제일 가까이 있어야죠. 아,
아버님 센스쟁이. 아, 이쪽은 거실입니다.